아이, 이모 때문에 미치고 발짝 뛰어 진짜. 농담처럼 한 말에 밤낮 허허거리던 허허 영감이. 아 관둬요. 베껴 봤냐에서 벌써 아슬아슬했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왜 이래 진짜 이 사람. 네가 먼저 어디 강 실장 같은 여자 있으면 하고 뚜껑 열었잖아. 죽어도 난 핑계야. 산통을 깨놓고 절대 자기 잘못 아니야. 아 언니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건데 노인네가 불지른 거야. 이제는 언니 핑계네. 언니가 부르르 화내니까 큰 사장이 화끈 민망해져서 터진 거라고. 자기 놀림감 삼는 것 같아서. 다 참. 아 그만둬요. 아 결론 안 날 왈가왈부해서 뭐해. 그런 사람 큰형 어떡해. 정말 화났던데. 아 우리가 뭐 자기 해로우라고 그러는 거냐? 이게 다 자기 위해서 아니야. 맞아. 이몰 가만히 있어요. 죽었냐? 가만히 있게? 우리가 참 거북한 사이지? 죄송해요. 어 아니야. 재현이가 죄송할 일은 없어. 어른들 잘못이지 재현이도 피해자인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엄마가 그랬었어요. 운명이라고. 어른들은 팔자라고 하시지. 그런데 재현아, 나도 이런 상황 내가 원했던 거 아니야. 왜? 저 보고 싶지 않으실 텐데. 저는 없는 것처럼 사세요.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공부만 시켜주면 공부 끝내면 자립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안 좋아한다면서. 그분한테 저 반갑지 않은 존재 의무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기는 해요. 모르는 척해도 할 수 없는데. 밥은 어떻게 먹고 있어? 빵, 라면, 도시락 거의 사 먹어요. 그렇겠지. 마시자. 왜 보자 그러신 거예요? 어, 글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네 아빠랑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너를 모른 척하는 건 사람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안 그러셔도 돼요.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너 아빠하고 가까워졌으면 잘 지냈으면 해. 세상에 나 혼자다 그러고 사는 거 슬프잖아. 그러지 말라고. 공부 힘들지? 네, 뭐 그냥 해요. 내 전번 저장해도. 네. 아버지도 저 만나는 거 아세요? 어, 알아. 약은 안 돼. 경비 아저씨한테 뭐 찾아갖고 들어가. 너 옷 사입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속옷이랑 좀 샀어. 어? 네. 간다. 아무튼 강 실장, 그만 오라 그래. 아버지. 너 강촌 사장한테 뭘 했어? 강 실장 여기 왜 와? 아버지. 임마, 왜 날 집안에 웃음거리를 만들어? 나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해 임마. 뒤에서 쑥덕 굽는 듯 하지 말고. 무슨 일로? 네 꿍꿍이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대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네 멋대로 그게 무슨 건방진 짓이야? 아버지. 내가 그렇게 짐스러우면 상관 말고 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가서 나 상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가볍게 살면 돼. 응? 강 실장 계산할까 해서 정리해. 야근이라더니? 옷이 입내밀고 있어서 내일 하자 그랬어. 내일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뭐. 야근 진짜 싫지. 능률도 안 오르고. 녀석 전화했더라. 그래? 처음 여러 마디 했어. 뭐래? 나 한 번 안 왔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라. 그래.
세희야. 뭐 고맙다는 말 하려면 하지 마. 그 말 들으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걘 잘못 없잖아. 잘못한 거 없는데 딴 애들 할 필요 없는 생각하면서 안 됐게 자란 게. 그래서 뭔가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해야 할 일 같아서. 고마워. 나 말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우리 집에 고마워해. 식구들 모두 얼크러져 사는 거 이해 못하겠다 그랬지? 나도 그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할머니 아시면 뭘 하실까 생각 많이 했어. 사람이면 측은지심이 있어야 한다. 한 번씩 그러셨었어. 물 주다가 잘못 못 꺾인 꽃을 보고도 아이고 어쩌나 미안해 어쩌나 그러시는 분이야. 애 녀석 두 번 놀랬었대. 만나자 그래서 놀랬고 긴장하고 나갔는데 당신이 잘 대해줘 놀랬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고마워. 당신한테 저는 반갑지 않은 존재. 나 감독이 지원해주는 건 의무. 그렇게 생각하더라. 나 감독 잘못이야. 알아. 알면 이제부터 생각 바뀌게 해줘. 그래. 그럴게. 좋은 사람 같다는 말을 하더라. 아. 다음에 만나면 좋은 사람은 아니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허영 많은 사람일 뿐이라고 해줘야겠다. 당신 사랑해. 나 형편없는 놈 봐줘서 고마워. 나한테 당신은 하늘이 준 은혜야. 아첨 대왕, 널 만나러 태어난 것 같다. 다음으로 닭살 멘트. 아프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권 셰프 너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환상을 쫓는 거니까. 환상은 꿈 같은 거 아니에요? 깰 때가 있겠죠 뭐. 난 절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지금 과도로 코코넛 껍질 깰라 그러는 거랑 같아요. 아유 그만해요. 치워. 내일 일 안 해요. 알 게 뭐냐 야. 강촌이 뭐 내 거냐? 그런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오 무슨 일? 뭐 실수했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건 셰프는 그러니까. 야 그래 너 나랑 합치면 나 들어앉힐 수 있어? 같이 벌자 그러는 거 아니야? 같이 안 벌어도 돼요. 나 결혼식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 해요. 문제 아니에요. 결혼식 제대로 못 해봤거든. 그런 건 걱정도 말아요.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도 가고요. 그래! 하자까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쌀밥도 밥, 보리밥도 밥. 에? 하자! 합치자! 내일 당장 합치자까지! 보리밥이 쌀밥보다 몸에 좋아요. 너 건 셰프 맞지? 네가 왜 여기 있어? 매일 자꾸 떼어먹어서 미안해요. 오랜만이에요.
태경아 자니? 어? 아니. 나 이혼한다. 왜? 내가 버러지도 아니고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해? 너 이혼 안 해주는 게 복수라 그랬잖아. 여태 참고 살았는데 왜 그래 수경아? 이혼 안 해주는 게 그 인간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보면 내가 나한테 자해하는 거란 결론을 냈어. 수경아. 애들도 다 컸고 한 달에 반을 딴 집에서 자는 놈. 그냥 줘버릴랜다. 그는 안 떨어진 거야? 애 낳게 생겼어. 말도 안 돼. 세상에. 치하니까 더 귀엽네 우리 준. 까불면 혼난다. 어쭈! 어떻게 혼낼 건데? 어쭈! 진짜 혼날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야. 뭐? 혼내봐. 혼내봐! 이씨. 미안. 물 마셔요. 준, 우리 저기로. 나 너무 취해서 오바이트 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게 내일 봐요. 남편 바람기에 20년 돌을 닦아 성불했다면서도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복수라던 친구가 결국은 나이 60에 이혼 결심을 했단다. 그럴 거면 진작 그만두자고 싶었지만 참아 못했다. 누가 누구 인생에 대해 군말을 할 수 있나.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위장하고 버티다 결국 포기하는 거겠지. 한 세월 살다가는 인생이 제각기 갈피갈피 고달프기 짝이 없다. 들어가. 아니야, 나 대문까지 나갈 거야. 왜? 현관에서 뽀뽀하다 들키면 망신이라며. 난 꼭 해야 하거든. 왜 오라는 겨? 아니에요 할아버지. 누구를 집에서 메고 나와? 네. 끈없는 구두 아니야? 아 저기 그게 먼지가. 괜찮아. 못 보셨는데 뭐. 아, 됐어. 아, 진짜. 왜요? 이가 불편해요? 에? 어메. 아이고, 이 양반이 왜 이런데? 아이고. 우리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아이고 섬짓이야. 아이고. 아버지를 누가 바보 취급을 해요. 너 나 멍청이 취급하잖아. 강 실장 불러 집렬시키고 데려다 주라 성화 부리고 영화 보는 데 같이 가자 그러고 그게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너 혼자 그러다 못해 이제는 아예 착당을 해서 도대체 그게 뭐 하는 짓들이야? 강 실장님 아버지 좋아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야 신난다. 젊은 여자가 날 좋단다. 얼씨구 절씨구. 아버지 어머니 저 재혼합니다. 해? 저기요 아버지. 내가 이 나이에 딴 사람 들여놓고 희희낙낙 살 사람으로 보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스스로 벌주세요? 스스로 벌주는 거잖아요. 그런 넌. 아버지. 나 모욕감 느껴지잖아. 모두 아버지를 걱정하니까요. 너 나가도 돼. 나를. 네가 완수해야 하는 무슨 책임처럼 그러지 마.
나 정말 괜찮아. 아, 저희 사장님. 강 실장이 좀 아픈가 봐요. 지금 응급실에 있다 그럽니다. 응급실? 왜? 아마 속탈이 난 것 같아요. 어제 저랑 과음을 좀. 권 셰프랑? 한잔 하셔서. 얼마나 먹었길래 응급실 갈 정도로 먹었단 거야? 그게... 아, 누구? 강 실장 아들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 강촌 사장인데 엄마 어디가 아파서 응급실이야? 사장님, 잠깐만요. 네, 사장님. 엄마 어제 좀 취해서 수면제를 소화제로 알고 드셨대요. 아니, 그래서 엄마 지금 어떤 거야? 깨났어? 괜찮아? 어어어, 그래.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웬만해지면 전화나 하라 그래. 어어, 그래. 오셨어요? 어어. 나 왔어요. 어, 그래. 어제 형 성질 내고 나가서 강 실장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뭘 뭐라 그래? 아니, 그냥. 영호야. 네. 내 걱정 집어치우고 소위 걱정이나 해. 예, 걱정하고 있수다. 주제는 게. 그 말은 좀 그러네, 형. 주제라니. 소위랑 내 주제랑이 무슨 상관이에요? 에? 소희 씨 나 차단한 거 알아요. 꼭 필요한 전화 아니면 다 정리하는. 내가 별론 거 아는데 나는 소희 씨가 내 이상의 여인입니다. 우리 사깁시다. 저기 언성. 말씀 좀 작게. 아, 우리 밖으로 나갈까요? 저기요, 저기. 나 아니라고요? 네. 안 넘어오는 여자 넘어오게 하는 재미가 있죠. 네? 기회를 주십시오. 저기 아무래도 나가는 게. 아, 그래요, 나가요. 한강으로 가요. 한강에는 왜 가요? 얘기하러요. 2시부터 근무해요. 그럴 시간 없어요. 저쪽으로. 아니, 저 출근 전에 볼 일이. 그럼 또 만납시다, 소희 씨. 이제 됐어. 그만이야. 팔 아파. 괜찮아요. 저 운동 꾸준히 해서 근력 좋아요. 할머니 젊었을 때 운동 너무 안 해주셔서 이래요. 그래요. 벌어먹고 사느라 바빠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아침부터 밤중까지 수제비 칼국수 만드느라 하루가 서른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었지. 수제비 장사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할머니? 그게 뭐냐, 보자. 24세, 네 시아버지 낳고 얼마 안 돼서부터 둘째 작은 아버지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바로 네 아버지 업고 시장에 나가 노점에서 국수 장사 시작했지. 우리 아버지를 업고요? 그래.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교재를 잘해서 서른에 버스 종점 기사 식당을 했는데 돈이 꽤 됐어. 기사 식당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37에 조그만 가게터 사서 수제비 팔았는데 소문이 좋게나 10년 전까지 30년 하고도 5년 동안 수제비 팔았지. 몸을 너무 써먹어서 다리나 그만둔겨. 참 그 세월이 시방 다시 하라면 할 수가 있을까나. 할머니 고생 많이 하셨구나. 왜 그러는겨? 할머니 우시니까. 우는 거 아니요. 늙으면 이렇게 눈이 지불지불하는겨. 제가 매일 이렇게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할머니. 고만이야, 힘들어. 저 힘 안 들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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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이거사. 아, 죄송해요, 할머니. 3번이면 대준. 5분 줄게, 천천히. 아. 이렇게 뜻하지 않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 일하러 왔어요? 아니 아니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하고 여행. 아, 여기 부표가 좋대서 점심 먹으러. 아, 네. 일행은? 밖에 화장실 옆에서 저 혼자. 아, 혼자면 우리랑 점심 같이 먹어도 되는데. 아, 아니에요. 그럼 일 잘하고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여행 잘하세요. 엄마한테 안부 전해줘요. 아, 네. 좋은 학교였습니다. 가요, 가요 빨리. 왜 그래요? 다시 말고. 출발, 출발, 빨리. 아, 왜 그러는 건지 이유는 알고. 아, 이제 출발하자니까. 아, 나 참. 세준 씨 엄마 봤어요. 화장실 앞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친구분들하고 여행 오셨대. 빅패드 싫어. 진짜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 어떻게 여행을? 아, 어서 오세요. 좋았어요, 선생님. 네, 예. 오덕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네 딸 요즘 전혀 안 보이더라? 그게 하자는 데는 많은데 애가 그 바닥에 너무 실증 나나 봐.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일단 좀 쉬어봐라 그랬어. 너 속상하겠다. 아니야, 속상하긴 전혀 아니야. 난 지들 생각에 그냥 맡겨두는 엄마니까. 어차피 지 인생인데 지가 싫으면 그만이잖아. 그건 그래. 아, 그래도 스타 한번 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스타가 뭐 별거야? 열흘 붉은 꽃 봤어? 그저 잠시 잠깐 뜬구름 같은 거야. 그런데 네 큰딸은 그 인물에 아깝게 왜 그러고 있어? 남자들이 가만두니? 남자들 얘 줄 섰다 줄. 근데 도대체가 얘가 곁을 안 줘서 그기 집에 애물단지야. 열려문도 없는 세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인지 나 걘 포기했어. 작은 딸만 내 희망이야. 우리 뭐 먹을까? 지선생. 아, 그거 어떤 아가씨가 좀 전에 갖고 왔어요. 아가씨요? 네. 나이팅게일 소희 씨는 나의 프리티 걸. 내 마음 꽃으로 대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떡하자고요? 무슨 의미예요? 네? 나한테 시간을 우선 비밀로. 소화제 줄 알고 수면제 먹었다는 게 납득이 되냐? 글쎄. 틀림없이 형 난장치는 거 들은 거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 아, 들었다 쳐도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 나 엄청 불안하다. 잘못 우리가 사람 하나 죽어나가게 하면 어떡하냐. 아이, 뭐 그렇게까지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닐 거야. 수면제를 왜 먹냐고.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아, 괜찮다면서. 지금은 그래 괜찮대. 그런데 너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한 번으로 안 끝날 수 있어. 또 시도하면 어쩔 거야. 아,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실수로 잘못 먹었을 수도 있잖아. 참 태평이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야 너.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글쎄. 내가 자살할 사람으로 보여요? 얘가 내 아들이에요. 정신과는 무슨. 주머니. 필요 없다고요, 에? 아니라니까 왜 이래 정말. 네, 이태희예요. 나 지금 KTX로 올라가는 중인데 태희씨 탤런트 딸 연애 안 해보지요? 남자랑 같이 있는데요. 야! 엄마! 너! 내 이럴 줄 알았을 자식아.
예!